아, 오피셜이네요. BBC 스포츠에서. 예. 저런 양아치 가오도 일종의 중 두병 같은 거 아닐까? 넘어가. 넘어가. 음바페 레알 이적. 예. 오피셜입니다. 오피셜. 간을 무지하게 보다가 결국은 이제 레알로 가는군요. 야, 너무 재밌겠다. 예. 연봉은 벨링엄이랑 비슷하고 파리에서 받았던 것 절반 이하로 삭감 후에 이적했다고. 야, 낭만이네. 음바페가 낭만 있어. 파리 축구는 그러니까 더 높은 것을 보는 거야. 축구 스타로서. 그치? 어쨌건 음바페도 이제 호날두 메시 다음 세대잖아. 그 다음 세대 바통을 이어받는 거기 때문에 음바페, 홀란드 다. 근데 이제 음바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국 리그, 예? 리그앙에서 이제 계속 잡아두잖아. 그 화제성도 있고 하니까. 리그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이제 명목으로 붙잡혀 있었다가 이제 결국은 더 높은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지. 진짜로. 레알에서 이거 활약이 너무 기대된다. 애초에 그냥 PSG 자체가 조금 사기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PSG에서도 좀더 이제 괜찮은 선수, 스타크 플레이어 두명 영입하겠다고 오피셜 내린 상황인데, 네, 확정이랍니다. 강인이 데려가라고? 아니 음바페가 강인이를 어떻게 이강인이 어떻게 데려가? 아니 손흥민도 레알 못 갔는데 레알에서 영입을 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진짜 그좀 어린 선수들 보지 않나요? 예폼 조금 떨어지거나 그럼 바로 내치는 게 레알 아니야? 젊은 월클 유망주. 지리긴 한다. 바르셀로나는 돈 없어갖고 망했어요. 메시 저기 예, 메시도 돈못 줘가지고 메시는 좀 남아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그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레알 저기 뭐야 바르샤는 재정 상황 때문에 망했습니다. 예, 바르샤는 이제 암흑기에 들어섰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홀란드가 약간 호날두 포지션, 음바페가 약간 메시 포지션 아니야? 이제 진짜 음란 대전이네. 예전에는 이제 매호 대전이었으면은, 예? 아니 이제 볼 때, 시선적으로 볼 때, 이제 앞으로의 그 이제 둘이 약간 라이벌 같은 느낌이라고 하던데, 그건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축구 제일 잘하는 게 누군데? 두명 뽑아봐. 두명 뽑아봐. 벨링엄? 음바페랑 벨링엄이라고?
벨링엄 뒤지게 잘한다고. 2003년생이네. 근데 홀란드 벨링엄 은바페 아니야? 3파전 아니야? 3파전? 홀란드는 최근에 이제 부상이 있었잖아. 그 기간만 아니었으면 득점 더 하지 않았을까? 홀란드는 쉬면서도 1위인데? EPL? 갑시다. 자, 다음 소식 볼게요. 백종원 아저씨 홍콩 반점 내일 가야 하는 이유. 21일 수요일 짜장면 3,900원. 응, 안 먹어. 안 먹어. 소신 발언할게. 홍콩 반점 맛없음. 아, 그나마 탕수육 좀 먹을만 한데, 뭐, 그 가격에 그렇게 메리트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맛없어. 왜 홍콩 반점 왜 이렇게 맛없지? 전바점인가? 전바점 심하다고. 홍콩 반점 진짜 맛집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나 정말 실망했거든. 백종원 아저씨 이름 얼굴 붙어있는 거는 내가 뭔가 한번 더 눈길이 가잖아. 아무래도 백종원이라는 그 네임밸류 때문에. 그래서 한신포차 가고 뭐 근데 솔직히 지금 보면은 백다방 말고 별로. 백보이 피자도 완전 별로였고 한신포차도 좀 별로고. 내 기준엔 좀 그런 것 같아. 홍콩 반점도 그렇고. 새마을 식당 뒤지게 비싸고. 난 새마을 식당 비싸다고 생각해. 넘어갑시다. 최용만 진짜구나. 이건 내가 올렸어. 아니 실베 글 막 보는데 오늘따라 오늘의 이슈 할 만한 주제가 너무 없더라고. 다 코인 이야기에다가 죄다 그런 거밖에 없었어갖고 축구 이야기에다가 코인 이야기에다가 의사 이야기에다가 이 세 개의 주제 말고는 딱히 뭐 재밌는 게 없더라고. 근데 딱 그 중에 눈에 들어오던 게 최용만 아저씨. 한국에 온 지 꽤 되었다고. 오늘 방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오롯이 홀로 운동하며 지내고. 그러니까 원래 일본에서 지내다가 이제 근황이 이제 한국에 온 지 꽤 됐다 그래요. 네. 오롯이 혼자 운동하면서 지내온 5년. 언젠가부터 부담스러워진 주변의 시선. 시선이 좀 느껴진다 싶을 때 습관이 되어버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기. 약간 대인기피증 같은 게 생겨버리신 건가? 아니 일본에서 행복하게 잘 살지 않았었나? 아 나 이거 금쪽 상담소 이거 봐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거 저기 있나? 웨이브에 있으려나? 아 있네. 아 오늘 최용만 편 내가 무조건 본다. 오케이. 관심 바로 관심해줄게. 아 이거 방송 끝나고 나중에 봐야겠다. 최용만은 못 참지. 너무 궁금해. 아무튼 그래서 한국 온 지 꽤 됐어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최용만. 지인 있을 때만 편하게 밥 먹다가도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자꾸 올리고 사람이 다가오면 위축되고.
눈을 마주치면 자꾸 말을 거니까. 생각보다 조금 그 내성적인가 보다, 성격이. 그죠? 맞아. 그리고 뭐 저 예능 프로그램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 그때도 보면은 수줍음도 많고, 덩치나 약간 좀 외관이랑 다르게 사람이 되게 내성적이고 섬세하고 소심하고, 약간 소심한 건 좀 약간 부정적인 표현 같고, 섬세하고 좀 예민,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최영만 지금까지의 그 스토리를 보면은 좀 다사다난하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죠. 씨름 선수로 이렇게 있다가 뭐 씨름판에서 이제 뭐 약간 좀 테크노 골리앗이라는 별명 붙어가지고 이제 막 씨름판 위에서 춤추고 씨름 끝물일 때가 있었어. 원래 씨름이 되게 우리나라 내에서 엄청 인기가 많았었는데, 씨름 끝물 때 그때 이제 그 예능 쪽으로도 가면서 그 격투기 쪽 이렇게 갔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밥샵도 이기고 뭐 경기도 뭐 몇 번 했는데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많이 못 보여줬지. 레미보냐스키한테 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우리나라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 내가 알기로는 이제 사람들이 약간 좀 인식이 좀 많이 떨어질 때, 우리나라 지금보다도 시민 의식 같은 게 조금 많이 떨어질 때 최영만 아저씨한테 막 진짜 좀 성희롱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편이어가지고 조금.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그 키가 이제 원래 이게 사람들이 성장할 때 약간 좀 그 무슨 거인병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병명으로는 무슨 뭐 말단 비대 뭐 뭔 무슨 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가 최영만 아저씨 딱 보더니 약간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치료도 받았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말단 비대증 맞아? 맞아요. 말단 비대증. 그래서 치료도 받고, 그러니까 약간 좀 모아이 석상처럼 안화상흉기가 이렇게 되게 앞으로 이마가 좀 많이 튀어나오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외모가. 하승진 선수도 그러고 최영만 아저씨도 그러고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 말단비대증이래. 그래서 그런 뭐 치료도 받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좀 예능도 나가고 영화 출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잘 지내고 하다가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온 지 좀 됐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좀 불러주다가 잘 안 불러주나 봐. 뭐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라는 게 이제 내 예상이야. 방송 보면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치. 그리고 또 뭐 저 조세호 아저씨도 그 저 최영만 아저씨 성대모사 많이 했잖아.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뭐 마음의 아픔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되게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 사람들 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주도 사나 보다. 딱 배경이 제주도인데. 최영만. 그래. 바디아라랑도 그 붙고. 아, 이때 진짜 너무 아쉬운데 저때. 재작년 근황만 해도
국민들 악플 너무 심하다. 너무 힘들었다. 대인 공포증. 최용만 죽어라. 한국의 망신. 경기에서 패배하면은. 맞아. 그때 유독 더 심했어. 오사카에서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나를 구해준 사람들이 일본 오사카 사람들이다. 오사카 사람들은 매우 따뜻하고 날 인간적으로 대해준다. 밥 먹으러 가면 서비스 주고 택시를 탈 때도 응원하고 있다. 무료로 태워주거나 사람의 온기를 많이 느꼈다. 일본에서는 무료로 뺨 때리기 서비스를 해주고 일본 여자들이랑 잘 놀고 있다고. 그랬군요. 예능에도 좀 나오고 하면서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네. 남자가 키가 커야 하는 이유. 옷을 이렇게 입혀놔서 더 뭔가 더 짧아 보이는데. 마우스 휠 한 번 굴리자마자 다리 끝나서 깜짝 놀랐네. 여초에 올라온 거야. 실제로 이제 춤추는 모습인데. 아, 이게 사진이랑 볼 때랑 이제 좀 약간 이제 느낌이 좀 다르긴 하다. 머리를 이렇게 잘라놔서 더 그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170 너무 보인다고? 누가 봐도 160 초반인데? 누가 봐도? SM 신인 아이돌 라이즈의 원빈. 아, 맞네. 아니, 176이면 이 느낌이 안 나지. 말이 안 되는데. 아,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은 뭐 190 정도 되나? 말이 안 되지. 176은 말? 아니, 난 10cm 정도 감은 것 같은데. 아니, 한 1.5m, 2m 정도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뒤로 가 있는데도 이렇게 기럭지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데. 170 초반이라고? 그럼 이 친구들은 얼마나 큰 거야? 라이즈 원빈 키논란. 키 작다고 미움받는 이유는? 애초에 라이즈 원빈이 키 이슈가 좀 있네, 보니까. 뮤직 소울 차이에 버블을 가장 많이 듣고. 음잘알이네. 뮤직 소울 차일드의 러브를 알다니. 남자 아이돌들 사이에서 눈부신 비주얼로 호평을 받아왔다. 그 인해 부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번 논란은 한 네티즌이 실제 키 논란. 링크 이건 뭐예요? 볼게요. 어? 뭐야? 아니, 176 맞네.
야, 이거 뭐 매직이다, 매직. 아니, 어떻게 이러지? 깔창일 거라고? 운동화가 뭐 그렇게 막... 아니, 이제는 이제 약간 너무 좀, 좀 약간 그... 옆에 있는 사람들 키가 많이 커서 그런가 봐요? 저 친구들은 막 186막 이렇게 될라나? 어... 특이하긴 하다, 참. 아, 이건 깔창 같다. 어. 얼굴은 한국 남자 상위권인데도 키가 작아서 잘생기지 않는다. 이제 다른 멤버들을 아, 깔창 맞네. 깔창 맞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냥 키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 결과 원빈은 K-넷으로부터 엉뚱한 말투로 엄청난 비난과 비난을 받았다. 이들의 변호에 따르면 아이돌은 RIZE의 센터 멤버로 그룹 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멤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키도 고려해야 한다고. 얼굴도 별로 안 좋고 얼굴도 밋밋한데 왜 센터야? 이제 다른 멤버들을 센터로 밀어주세요. 그 사람은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얼굴이 너무 저건 미디 높은 바지 입고 굽 높은 신발 신으면 저렇게 다리 길어 보임 마르면 더그럽고. 아니 팬덤이 상당하네. 보니까 4K 영상도 이제 뭐 조회수도 야무지고 잘 나가는 사람이야. 잘생겼네. 넘어갑시다. 예. 아니, 잘생겼으면 됐지. 키 좀 작으면 어때? 얼굴이 최고야. 소년제 애엄마 됐다고. 누구랑 결혼했었더라? 전에 그 FT 아일랜드 그 이종훈인가? 그 사람이랑 사귀지 않았었어? 김종훈이었나? 뭐. 최종훈. 소년제. 9살 연상. 9살 연상 남편. 얼굴은 안 나오네? 남편 얼굴은 안 나오네. 일반인인가 봐. 미국 헤지펀드 한국 지사장이랑 결혼. 얼굴이 이렇게 나는데. 넘어갑시다. 일본에서 요즘 그 저 이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신종 변태가 있다 그러는데 약간 좀 그 좀 기괴해요. 좀 기괴하더라고. 요즘 일본에 출몰하는 신종 변태. 그러니까 남자인데 전신 타이즈를 입고 안면 쪽에 여자 얼굴을 그려서, 그러니까 남자가 화장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사진이 일본에서 좀 많이 찍혀갖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많이 돌아다녀. 이 얼굴 좀 기괴하지.
영상도 있다는데. 뒤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찍혔어. 오, 쉣. 이상하지, 진짜. 약간 그런 류 아닐까? 저걸 이제 그 전문용어로 CD라고 하더만, CD. 크로스드레서라 그래가지고, 남자인데, 성 정체성은 남자인데, 여자 분장을 하고, 여자처럼 이렇게 입고 사진 찍는 걸 집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밖에 막 여자 복장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걸 CD라고 하는데, CD. 저쪽 업계에서는 전문용어로. 근데 사실 여자처럼 하고 다니고 싶어 하는 그 욕구 자체가 여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그냥 그거 아닐까? 그냥 이제 저 트랜스젠더 초입기 뭐 이런 걸 하나? 초보자. 근데 중급자가 되고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입문자 단계에 일라나? 그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 성 정체성이 남자야. 근데 왜 여장이 그냥 취미인 것 뿐이야? 여자처럼 보여지고 싶어하는 그 욕구 자체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일맥상통이잖아. 내 정체성은 남잔데 어떻게 여자처럼 하고 다니고 싶어? 이거 자체가 너무 내가 캐캐묵은 생각일까?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여자처럼 보여지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발칙한 취미 같은 그런 건가? 참, 아무튼 뭐 넘어갑시다. 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알았어. 이상성욕 같은 거. 그 한 비뇨기과 의사가 환자 그 성기 확대 수술을 하다가 실수로 환자의 그 생식기를, 예, 그 음경을 절단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이 걸렸는데 법원에서 2,400만 원 배상하라 그랬대. 평생 동안 남자로서 남자 구실을 아예 못하는 건데 말이 돼? 음경 해면체를 100% 가로로 절단시켜버린 거야. 성생활 장애 후유증도. 근데 수술 중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얘기했지만 성기능 장애 기능성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핵심이야. 그래서 이제 2,4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어. 그러니까 저 피해자는 2,400만 원을 받고 위로금조로 받고 평생 성기능 장애로 살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욕이라는 거를 그냥 아예 내 인생에서 배제시킨다면 뭐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나는 상상도 하기 싫네. 이게 실전에서 써먹고 안 써먹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 남자에게 있어서 그 소중이라는 거는, 그쵸? 졸라 불쌍하지. 2,400만 원이 말이냐고. 또 떴는데 내가 방송에 자꾸 설파하는 그 상어 좆밥설, 이것 때문에 이제 요즘 상어가 많이 올라와요 저희 카페에. 예. 네, 좀 많이 잔인한데 뭐, 지 혼자 케이지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대가리 막 들이밀다가 아감이랑 저 케이지랑 껴가지고 거기서 막 엄청 몸을 흔들어대다가, 예, 스스로 이렇게 과다 출혈 뭐 그런 걸로 이제 죽는 장면인데 좀 많이 잔인해요. 보시겠어요? 들어가지지도 않는 곳에서 자꾸 들어가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출혈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얘가 계속 막 몸을 비틀고 흔들면서 결국은 죽어버려. 그저 생선이야. 그저 큰 생선일 뿐이야. 상어는 절대 위험하지 않아. 암 환자들 수술 연기시킨 전공의들 다 여기 있다고. 방시리님 돌아가셨다고? 60 한 세면은 그렇게 저기가 아닌데 왜? 왜? 아 뇌경색. 아 뇌경색은 진짜 장애를 유쾌하게.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자, 넘어갑시다. 또 상어야? 메갈로돈 크기 체감. 아 근데 메갈로돈 있고 그럴 때는 잠자리도 막 저 막 1미터 하고 그랬어. 아 이 시대에 가가지고 메갈로돈 무섭다고 메갈로돈만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말이 안 되지 이거. 장난하냐. 아니 뭐 크기야 크겠지. 크면 어쩔 건데. 저 땐 다 컸는데 뭐. 길어. 패드립하다가 집에서 쫓겨남. 부모한테 미친년, 야발년. 창년. 욕하는 자식은 사람일 수가 없다. 나의 피땀으로 번 돈 걔한테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야발년의 도움에서 벗어나 네가 나가서 스스로 살아보렴. 디코 같은 걸로 패드립 쳤을라나? 아니 엄마 부모한테 직접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디코 같은 거 하거나 뭐 토콘 같은 거 하다가 걸린 거 아니야? 직접 했다고? 헐. 와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여기 엄청 볼만하다던데. 오 지린다. 오 진짜 같아. 외국인이면은 여기서 카지노도 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카지노 딱 두 개 있잖아요. 정선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인스파이어 여기에. 와. 아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요즘 사람들 많이 가더라고. 요즘 핫해진 곳이야. 인천에 영종도에 있어. 영종도에. 영종도. 그 인천국제공항에 있는데 외국인들 와가지고 카지노 많이 하지. 근데 내국인들은 안 된다고. 오
아이를 두 명 낳아야 하는 이유? 뭘 울고 있었구나. 나는 엄마 안 보고 있을 때 동생 질투해가지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보고 있다가 야. 애기 타투했냐 근데? 뭐 손에 저게 뭐야? 상처인가? 멍자국 같은데? 아, 스티커. 듬직하네. 코트야, 마크투비 인스타 스토리에 네 얼굴 나옴. 왜, 왜? 마크투비? 마크투비 인스타그램? 어떻게 들어가? 마크투비 인스타그램? 거기 왜 나? 안 나오잖아. 스토리가 뭐야? 프사 누르는 거야. 프사. 얼굴 어디 나와? 아. 저기 저 성지합 창단 뭐 이런 뭐 그런 거 짧게 올라갔나 보다. 그지? 예, 맞아요. 성지합 창단 올라갔나 봐. 저 찰나가 영혼이 될 때 화살표 여러 번 누르면 형 나와요. 그래요. 별것도 아닌 걸로 참. 한문철 TV 골목길 개싸움. 아군 좀 될까요? 또 도로에서 싸움 났어? 아, 또 못 참는데. 아우, 맛있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제 한문철 TV 영상은 너무 맛있어. 전국 각지 어떤 그 진짜 빌런들이 많아갖고. 좀 될까요? 자, 봅시다. 응? 그지 같은 예예 그지란 얘기 나오네. 계속 방했어요. 불박 차량 욕합니다. 뒷방 났어요? 예. 세웠어. 오. 차가 가야 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빙신해? 이거는 뒷차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승질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좀 약간 다혈질끼리 만났네. 다혈질끼리 만났어. 말려요. 와이프가 말립니다. 자, 상대가 뭘 꺼내나 보세요. 뭘 꺼낸다고? 소리 좀 키워볼까요? 근데 이 차 너무 저기 한다. 상대방, 아니 와이프분이 말리고 들어갔으면 이제 상황 종결하고 그러고 그냥 재수 없었다 치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계속 도발하네. 남자 새끼가 뭐 쫄았냐고 하면서 막 도발하네. 진짜 피해야 될 유형 같은데.
호기롭게 덤볐다가 와이프가 말리니까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니까 지금 약오르나 보네. 자, 상대가 뭘 꺼내나 보세요. 계속 욕하네. 남자 새끼도 아니라고. 얘들 생각해. 아이, 좀 현명하다 와이프분이. 오오오. 와. 와이프분이 오열을 하는데. 오오오. 뭐 꺼내가 뭐 골프채야, 뭐 빠따야, 뭐야. 네, 뭐야? 뭐죠? 핸드폰인가? 뭐가? 3단봉? 이렇게 3단봉? 뭐가 길어졌네? 안테나야 뭐야? 뭐 안테나. 와, 이거 3단봉 꺼내려고 아예 그냥 저기 했네. 더 긁어 가지고 막 오게끔 만들어 가지고 3단봉 써 먹으려 그랬네. 자꾸 이쪽으로 오게끔 만들잖아.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오라 그러잖아. 3단봉 맛 좀 보여주려고. 아, 긁어가지고 여기로 데려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차 문 열고 저 운전석에서 3단봉 꺼내갖고 3단봉 맛 좀 보여주려고. 야, 진짜 이거는 비열하다. 너무 의도가 다분해. 1분 후. 철봉. 여기 이 차에도 저기 동승자 여성분이 있었는데 가버리네. 뭐지? 뭐 되게 이상한 상황인데? 질려서 가버리는 것 같은데? 아, 여기 BM 차주가 무리수를 뒀다. 왜 저렇게 흥분하고 왜 저렇게 도발을 하는가 했더니, 야, 왜 저렇게 가오력이 상승했을까? 진짜 성격이 너무 불같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 동승자가 있었어. 심지어 여자야. 예, 무슨 사이일까? 예. 야. 그냥 가버려. 여성분 현명하네. 손절해야지. 또 있어. 어디 뭐? 와, 아니 인성 너무 드러나는데? 이거 어디 K5 타고 다니는 거지 새끼라는데? 아니 맞냐 이거? 야, 진짜 실제로 이런 말을 한다고? 아니 나 인터넷에서나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저 말을 입 밖으로 꺼내네? 와, 아 이거 BMW 뭐야 여러분들? 이거 좀 차쟁이 분들 좀 있어요? BMW 뭐야? 아니 얼마짜리 타고 다니는데 지금 저따위로 말을 하는 거야? 아, 졸라 저열하다 이거 진짜로. M5? 아, 네, 이거 차종 알고 싶다. 3시리즈? 좆구형 3시리즈? 미치겠다 진짜. 와, 저런 말을 하네. 어디 K5나 타고 다니는 거지 같은 게. 와, 미쳤다. 와, 무슨. 아, 유튜브 촬영 같은 거였으면 좋겠다, 차라리. 진짜. 520i 같네요. 520i? 네. 아.
제보자. 전기차만 두 대 있고 전부 네 대 있다. 세컨카야. K5 세컨카라고. 아이 대답해주는 것도 진짜. 아 그냥 가면 되지. 이 어그로를 또 이렇게 불박 차주님께서 못 참으시네. 엠5야 병신아. 야, 너 그래 못 하는데. 엠5야 병신아 이런. 미치겠다 진짜. 네. 야. 엠5에 삼단봉 넣고 다니는 남자라. 언젠가는 싸울 거를 대비한다는 거 아니야. 삼단봉을 사가지고 저거를 이제 가지고 다닌다라는 게. 야, 너무, 진짜. 삼단봉 있는 게 너무 웃긴데? 아니, 물론 세상이 좀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 야. 진짜 저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사람 나 이제 처음 보네. 아, 지켜야 될 가정이 있으니까 와이프분은 불박 차주님 그 와이프분은 애들 생각해! 하면서 이제 계속 말리고 저 차 안에 있던 여성분은 그냥 쌩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면은 저 와이프분처럼 하는 게 맞아. 저게 이제 그 맞는데 말리는 게 맞는데 그냥 애인 사이거나 뭐 그러버리면은 오히려 뭔가 이렇게 막 다툴 때 아 그만해 그만해 하지마 하면은 막 더 하게 돼. 말리면 더 한다? 원래 싸움이라는 거는? 근데 그게 여자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겁나 오버하게 되는 거지. 아무튼 진짜 이거 레전드, 이거 완전 레전드네. 한문철 TV. 골목길 개싸움 레전드. 예, 저 차주가 뭐 모자이크가 되긴 했는데 신상 털렸으면 좋겠다. 좀 많이 퍼져가지고 보배 신상 털리면은 참 좋겠다. 저 K5 타고 다니는 거지 새끼라고 하는 거 보면은 뭐 하는 사람이라나 참. 둘 다 똑같다 그러는데 그거는 솔직히 냉정하게 따지자면 아니지. 야 열받지. 아니 앞에 차들이 지나가야 그때 들어갈 텐데 깜빡이도 넣어놨고 아니, 좀 불박 차주가 답답하게 운전한 게 뭐가 있냐? 이거는 네가 뚜벅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다시 볼래? 될까요? 옆에 차들이 오잖아. 오, 이 정도로 그지? 쌩하고 오잖아. 예, 예. 그지란 얘기 나온대. 됐어. 뒤에서 먼저 빵 했어. 야 이거 못 참는 게 말이 돼? 통상적인 어떤 그 도로 위의 그 개념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그지 같은 예. 예. 그지란 얘기가 나온대. 그래서 빵했어요? 예. 이거야, 이거. 빵 계속 하는 거면 저거 진짜 싸우자는 거야. 넘어갑시다. 나 근데 높은 확률 좀 얼빵한 사람일 것 같아.
넘어갑시다. 이게 뭔데?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아, VR을 착용하고, 오, 신박한데? 신박하다. 맞아. 저, 그, 워터슬라이드 저거는 저 안에서 볼 거 없어. 그냥 원통이고, 어둡고, 깜깜하고. 오, 되게 잘 만들었다. 근데 안 벗겨져야 될 텐데. 잘 만들었다. 좋은 아이디어야. 괜찮네.